안녕하십니까. 매주 매일경제와 와인나라닷컴에 게재되고 있는 와인 컬럼 와인 커닝 페이퍼 중 한 편을 골라서 읽어주고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는 와인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파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축배를 듭시다 라는 문구에서 그 축배의 종류로 문득 떠오르는 술이 있다면 어떤 술인가요? 우리가 흔히 파티와 축제를 생각하면서 자동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술, 샴페인. 그만큼 친숙하면서도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샴페인을 즐겨 드시나요? 정말 맛있는 샴페인이 어떤 샴페인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샴페인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나요? 파이퍼 아이직, 돈 페리뇽, 아르망드 브리냑 한두 가지 브랜드만 떠올리셨다고 해도 매우 훌륭하시네요. 사실 샴페인 브랜드는 최소 5만 종류가 넘기 때문이죠. 320개 마을 크류에서 포도 생산자가 약 16,000명, 협동조합이 150개, 대규모 샴페인 생산자 회사가 약 320개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320개 샴페인 하우스 중에서도 인지도 높은 대형 샴페인 하우스는 10곳 안팎에 불과합니다. 포도 생산자는 자신이 직접 샴페인을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포도를 생산해서 샴페인 생산자들에게 판매합니다. 그런데 이 샴페인 생산자가 또 샴페인 하우스를 포함해서 약 2,100개나 되죠. 이 생산자들이 각각 non-vintage, vintage, prestige, rosé, blanc-de-blanc 등 종류별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만 곱해도 브랜드 숫자가 1만 개가 넘습니다. 게다가 생산하는 샴페인의 48%만 해외로 수출한다고 하니 한국에서 저희가 맛볼 수 있는 브랜드는 한정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 많은 종류를 하루에 한 잔씩 마신다고 하더라도 약 137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럴 때 누군가 대신 맛있는 샴페인을 골라준다면 정말 고맙겠네요. 그런데 고맙게도 이런 소비자의 욕구를 인식하여 샴페인 중에서 왕 중에 왕을 뽑는 샴페인 전문 매체가 있습니다. 바로 샴페인만 전문으로 평가하는 파인 샴페인 매거진과 세계 최대 와인 정보 플랫폼인 테이스팅북 회사인데요. 이 회사들은 2013년 와인 오브 더 디케이드라는 명칭으로 10년 단위로 와인을 묶어 평가에 매년 2-3회 그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본 개념은 현재 당장 마셔도 즐거움을 주는 와인, 즉 생생하고도 신선한 뉘앙스에 입안에서의 균형감, 조화감을 느끼게 하는 샴페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동안 1970년도의 베스트 와인 찾기, 1990년대 나파밸리의 베스트 프리미엄 까베네 소비뇽 찾기, 2000년대 호주 베스트 레드 와인 찾기 등 진행해 왔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번에 네 번째로 시행한 것이 2000년대 최고의 샴페인 찾기였습니다. 이들은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에 생산된 빈티지 샴페인과 프레스티지 퀴베, 샴페인 천여종 이상을 2015년, 2016년, 2년에 걸쳐 1차로 평가하여 100종을 선발한 다음 이 100종으로 최종 결선을 치러서 이들에 대해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탑 50, 50을 발표했습니다. 2000년대 최고의 샴페인 오브 더 데케이드, 탑 50를 선발한 것이죠. 그럼 어떤 샴페인이 1등을 했을까요? 돈 페리뇽이었을까요? 크루클로 담보네? 크리스탈? 떼땡저 꽁드 샴파뉴? 아닙니다. 놀랍게도 죄송합니다. 아영의 고객들이라면 한 번쯤은 맛보셨을 그 샴페인 파이퍼 아이직 레어 2002 빈티지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모든 일에는 전조라는 것이 있죠. 파이퍼 아이직 샴페인은 일찍이 세계 최고 샴페인 전문가인 톰 스티븐슨에 의해 세계 10대 명품 샴페인 중에 하나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레지스 까미가 와인메이커를 담당한 이래로 2004, 2007년, 2008, 9, 10, 11, 12, 13년 등 총 8회에 걸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터내셔널 와인 챌린지 대회에서 올해의 샴페인 와인메이커 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파이퍼 아이직 샴페인의 최상급인 레어 2002 빈티지가 2000년대 최고의 샴페인으로 선정된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겠네요. 이 와인이 놀라운 점은 실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탑 10의 샴페인 중에서 가격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탑10 안에 들어있는 다른 샴페인들과 비교하면 최소 1.3배에서 6배까지도 저렴합니다.
예를 들면 2등을 차지한 꾸룹 클로디 메스닐 2000년 빈티지는 국내 가격이 1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레어 2002 빈티지는 바로 30만 원 안팎입니다. 정말 놀랍죠? 100만 원 이상 더 저렴하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가성비가 이보다 더 뛰어날 수 있을까요? 세계 총 포도밭 면적의 0.4%이고 프랑스 총 포도밭 면적의 4%이면서 세계 스파클링 와인 소비량으로는 13%, 금액면으로는 40%를 차지하는 샴페인. 샴페인을 만들었다고 전해지지만 정작 부여받은 업무는 봄철의 발효로 인해 병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었다는 돈 빼린형 수사가 어서 오시고 나는 지금 별을 마시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그 샴페인. 이번 바캉스에서 그 별 중의 별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빌 램백이라는 과학자가 추정한 샴페인 한 병에 들어있는 거품의 수는 약 4,900만 개보다 훨씬 더 많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 중의 별 파이퍼 아이직 레어 2002 빈티지로 이번 2018년도 한여름밤의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는 2016년 7월 와인나라.com에 게재되었던 칼럼을 읽어드렸습니다.